CTS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십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예장통합총회의 차세대 목회자인 영락교회 김운성, 소망교회 김경진,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패널로 참여해 앞으로의 목회 방향과 교회 비전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비롯해 동성애와 저출산, 평화통일 등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교회를 논하다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